이번에는 마저 제스 나노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파이썬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가상 환경 구성하고 파이썬 개발에 좀 유용한 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현 상태가 지난번에 우분투를 설치해서 이제 제스 나노를 다시 한번 재부팅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제슨에서 크로니움을 통해서 똑같이 이 크롬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똑같은 지금 강의안을 켜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소개할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좀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설치를 먼저 돌려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에. 자, 여기서 터미널을 켜줘야 되는데요. 지난번 강의 때와 마찬가지로 터미널을 켜주는 단축키는 Ctrl Alt T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틀어놨어요. Ctrl Alt T를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네. 이 터미널에서 방금 이제 첫 번째 터미네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고 두 번째 VS 코드라는 이 텍스트 에디터를 설치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터미네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apt-get 업데이트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최신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sudo apt-get install terminator-y를 통해서 터미네이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눅스 커맨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sudo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관리자 권한 같은 윈도우의 관리자 권한 같은 그런 슈퍼 유저 권한으로 뒤에 명령어를 실행시킨다는 것을 알려주고 apt-get이라는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새로운 터미네이터라는 패키지를 인스톨을 한다는 그런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손을 마이크로를 잡고 있는 관계로 일단 저는 미리 설정을 했는데요. 자, 그래도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걸 그대로 치지 마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컨트롤 C는 똑같이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 V는 이 터미널에서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컨트롤 그냥 V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주셔야 돼요.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다 진행을 해뒀기 때문에 뭐 sudo apt-get 업데이트를 한 다음 똑같이 sudo apt-get install terminator-y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인스톨되고 있으면 하나의 패키지가 apt-get으로 인스톨되고 있으면 다른 패키지를 또 이전 패키지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또 인스톨을 시켜주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 다음에 VS 코드라는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이 VS 코드는 이 제슨에서 사용되는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데스크탑이나 뭐 노트북에서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설치하면 네, 문제 없이 설치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제슨만을 위한 그런 네, VS 코드 설치를 위해서 이 명령어들을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론을 하고 있어요. 또 어딘가에 레포지토리를 클론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 제슨 핵스 나노라는 분께서 제슨 나노에서 VS 코드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명령어를 만들어 두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제슨 핵스 나노라는 분께서 이런 식으로 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install VS 코드라는. 여기 보시면 이 .sh가 이쉘 스크립트의 확장자인데요. 쉘 스크립트란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저희가 A라는 폴더에 있는 B라는 서브 폴더에 있는 C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됐을 때 윈도우 같은 경우는 A 폴더 클릭, B 폴더 클릭, 프로그램 클릭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리눅스에서는 이거를 클릭만이 아니라 전에 배웠듯이 커맨드 라인에서 이 터미널에서 커맨드 라인으로 뭐 CD 뭐 A 폴더 A 그다음에 CD 폴더 P 해서 뭐 어쨌든 실행시켜라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이제 터미널에서 이 코드로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명령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명령어들의 집합을 묶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든 다음에, A 폴더에 들어가서 B 폴더에 들어가서 이 파일을 실행시켜라 라는 이세 줄이 담긴 어떤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쉘 스크립트라고 지금은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쉘 스크립트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책한 권이 될 만큼 양이 방대해서 나중에 저 공부하시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wget으로 어딘가에서 이제 뭘 받아오고 그 이후에 이제 받아온 뭔가 설치 파일을 인스톨 해주는 부분이 보이네요. 이런 명령들이 앞으로 실행될 거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순서대로 이제 명령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 시간이 좀 걸려서 앞서 말했듯이 이첫 번째 터미네이터 설치하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해 주신 다음에 좀 기다리는 동안 지금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치만 하고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얘기를 안 했죠? 네. 다시 제가 데스크탑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터미네이터라는 프로그램은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터미널 첫 번째 터미널로 뭐이 도큐먼츠라는 전에 만들어 두었던 전 시간에 만들었던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샘플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터미널을 키고 싶었어요. 다시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키고 또 이번에는 뭐 DEV라는 폴더에서 제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터미널을 또 키고 또 터미널을 또 키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 4개밖에 안 켰는데도 되게 화면이 어지러워 보이죠? 네,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이 샘플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터미널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사용할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어떤 레포지토리를 하나를 가져오고 또 새로운 하나를 가져오고 뭐 이런 단순한 예를 들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전 같은 경우는 PWD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새로운 터미널에 그래서 CD 여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할수 있겠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다 보면은 이 작업이 지금 마우스 클릭 몇 번과 이 키보드 타자를 몇 번이나 눌렀는데 이런 작은 소모적인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손가락 피로도 가져오고 뭐 이런 작업의 효율도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게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해결시켜 주는 게 터미네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터미널이 터미네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하셨을 때는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아마 살짝 보여드리자면, 네, 처음 설치하셨을 때는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좀 투박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뭐좀 투명도도 주고, 뭐 폰트도 좀 바꾸고, 배경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동작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화면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이거는 집어넣어놓고 화면을 분할하기 위한 단축키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2를 누르면 가로로 분할합니다. 화면을. 컨트롤 쉬프트 5를 누르면 화면을 세로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화면 사이에서 이동을 하고 싶으면 Alt 키를 누른 다음에 화살표를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4분할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Ctrl Shift E로 가로 분할을 해주고 Ctrl Shift O로 세로 분할을 해주고 Alt를 누르고 옆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Ctrl Shift O를 해주면 4분할이 되겠죠?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터미네이터에서 창을 하나 끄고 싶으면 Ctrl Shift W를 누르면 창 닫기가 돼요. Ctrl Shift W 또한번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아예 터미네이터의 터미널이 종료가 돼버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 켜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유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과 같은 경우 제가 Documents에
샘플로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분할하면, 자, 여러분 뭔가 눈치채셨나요? 새로운 터미널이 이전에 작업하던 디렉토리에서 그대로 새로운 터미널이 이 위치에서 실행된 것을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하던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새로운 터미널을 만들기 때문에 후에도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처음 위치에서 새로운 터미널을 시작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설정도 가능하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뭐 직접 찾아보시기도 하면서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터미네이터에 대해서 먼저 그럼 얘기 드렸고 VS 코드를 설치해 봤어요. 사실 네, 지금 이 제가 웹캠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코드를 보여드리기에는 좀 가독성에 문제가 있어서 똑같은 VS 코드를 제 데스크탑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VS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작업하고 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관련된 작업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화면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VS 코드는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메모장으로 코드를 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지도 않을 거고, 몇 번째 라인인지 표시해 주지도 않을 거고, 지금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SPR이라는 이 변수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단축키 같은 것도 제공해 주지 않겠죠? 그래서 VS 코드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편집에 특화된 그런 텍스트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단순 텍스트 에디팅뿐만 아니라 여기 VS 코드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익스텐션 추가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고 했을 때는 파이썬의 다른 가상 환경 파이썬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요. 또 사용자에 따라서 이 익스텐션 부분을 추가하고 뺌으로써 자기만의 VS 코드 설정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네,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습니다. 뭐 나는 파이썬에 맞게 세팅하고 싶어서 뭐 탭을 했을 때 스페이스 4개로 할지 뭐 탭으로 할지 뭐 이런 설정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VS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런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는 거를 저는 후에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VS 코드에서 첫 번째 알아두면 좋은 단축키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이런 첫 번째는 주석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쓴다면은 여기를 주석하고 싶으면 파이썬은 샵이 주석이죠. 샵샵샵샵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주석을. 근데 이게 만약에 코드가 뭐 100줄을 주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샵을 그걸 100번 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석은 컨트롤을 누르고 이제 그 슬래시를 눌러주면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영역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주석을 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주석에 이미 걸어놓은 부분과 안 걸어놓은 부분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주석이 두 개나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용하실 때좀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중 선택이라고 제가 해두었는데요. 이거는 컨트롤 D입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이 Max SL이라는 이 변수를 더블 클릭하고 그래서 이 블록을 선택해주고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아 이거 말고 SH라는 걸 해볼게요. 이걸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자 지금같이 첫 번째 SH라는 이 변수가 이 파일 내에서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사실 변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전체 코드에서 SH라고 돼 있는 이 문자가 어디에서 사용됐는지를 그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네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SH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전부 다중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SH 뭐 언더바 2라고 받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커서가 이곳저곳에 동시에 깜빡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파일 내에서 SH라고 돼 있는 부분은 모두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SH라고 선택된 모든 부분을 SH2로 바꿔준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사실 그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누르면 두 개만 선택될 것이고 두번 누르면 세 개만 선택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디렉토리를 숨기고 보이고 하는 거는 컨트롤 B를 통해서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현재 디렉토리의 구조를 숨기고 보이고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B로 토글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저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macOS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컨트롤이 뭐이 커맨드 키로 바뀌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F가 있는데요. 저는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트로팅 게이트라는 클래스가 이트로팅 게이트라는 이 단어가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스팟 마이크로 제슨이라는 이 폴더와 이 안에 있는 여러 서브 폴더들 그리고 그 서브 폴더들 안에 있는 여러 전체 파이썬 파일들, 텍스트 파일들, 리드미 파일들 모든 파일들에서 트로팅 게이트라는 단어가 이 전체에서 어디에 쓰였나 보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보면 지금 보시면 키네마틱 모션 다 파이라는 파일 안에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던 곳이었고요. 그다음 키네마틱 파이블렛 오토매틱 게이트라는 파이썬 파일 안에 또 트로팅 게이트라는 단어가 있고 네, 스타트 오토매틱 게이트라는 파이썬 파일 안에도 트로팅 게이트라는 단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워킹하고 있는 이 전체 디렉토리에서 특정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나를 보고 싶을 때 컨트롤 시프트 F를 사용하면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을 하다 보면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되게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단축키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작업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네, 키보드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터미널 지금 밑에 보시면 이런 터미널이 보여요. VS 코드에서 저희가 방금 터미네이터라는 이 터미널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것도 터미널인데 여기도 터미널이 있네요. 네. 사실 같은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VS 코드 내에서도 지금 저 같은 거는 뭐 깃을 쓰기 위해서 뭔가 터미널을 사용했는데요. 깃을 쓰기 위해서 터미널을 사용할 때도 있고 여기서 어떤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또 있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VS 코드에서는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해 놨어요. 이 터미널을 켜고 끄는 거, 결국은 이 창을 열고 닫는 거를 할 때, 토글링을 할 때, 컨트롤 누르고, 이게 무슨 기호냐면요. 1 있죠? 숫자 1 옆에, 숫자 1 왼쪽에 있는 그 기호예요. 물결 표시 있고, 뭐 점이 하나 있죠? 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이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 토글됩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계시다가, 열심히 이제, 최대한 이제 코드를 많이 보고 싶어서 화면을 크게 늘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두개다 켜면은 이만큼이나 영역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짜실 때는 이걸 다 집어 넣어놓고 코드를 짜시다가 코드 실행시키고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터미널을 열고 뭔가 작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컨트롤 P라는 것도 있어요. 컨트롤 P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파일을 뭐 엄청나게 많이 틀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여러 개를 집어넣을게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파일이 여러 개 열려 있어서 이 아주 조그만 이 스크롤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작업해야 될 수도 있어요. 모터 테스트 다 파이썬에서 여기 키네마틱 모션 다 파이로 가고 싶으면은 마우스를 잡고 이 스크롤을 움직여서 이 스크롤 잡기도 힘든데 여기를 땡겨서 다시 여기로 클릭을 해주는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컨트롤 P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컨트롤 P를 눌러서 방향키만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죠. 거의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컨트롤 P에는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깃을 쓰신다 하셨을 때 컨트롤 P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쉬프트 해주는 연산을 해주고 뭐 깃을 해주면 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산들이 뭐 나오고요 뭐 익스텐션을과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저도 모든 기능을 알고 있지는 않은데 이 컨트롤 P라는 거는 마치 macOS에서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그 커맨드와 스페이스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런 것과 비슷한 역할들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뭐 코드로서 이 뭔가 단어를 침으로써 실행시켜 줄수 있게 최대한 마우스를 쓰지 않고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lt가 있는데요.
그렇게 뭐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Alt를 누르고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아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요. 자, 그러면 줄 바꿈을 하고 싶을 때 Alt를 사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줄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lt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trl Alt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파이썬 하면서 많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게이 셀프를 안 붙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셀프를 이렇게 없애 줬어요. 나중에 여기 밑에서 이 T1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셀프.T0 쓰면은 T0가 없다고 쓸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아예 셀프를 붙이는 걸 깜빡했네 라고 했는데 여기 다섯 줄이나 안 붙여버렸어요. 이때 셀프.T을 붙이고 또 셀프.T을 붙이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Ctrl Alt를 누른 다음에 Ctrl Alt가 아니라 Ctrl Shift였네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Ctrl Shift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셀프 닷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 줄을 동시에 수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VS 코드가 좀 다른 텍스트 에디터보다 편리한 점이 다른 텍스트 에디터에도 있긴 하지만 익스텐션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익스텐션을 만드는 그 개발자들도 많고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것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 익스텐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파이썬이라는 익스텐션이에요. 사실 저는 이거를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뭔가 써져 있죠? 이걸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가상 환경이 지금 제가 다섯 개의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다섯 개의 파이썬에서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제가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터미널을 켜서 아나콘다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다시 이 파일이 있는 폴더로 돌아와서 아나콘다의 파이썬으로 이 파일을 실행시켜주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파이썬으로 실행시키고 싶으면 다시 디액티베이트 시키고 새로운 파이썬에서 액티베이트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이 클릭 몇 번만으로 사용할 파이썬 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익스텐션은 여기에 있는 Ctrl Shift X를 누르거나 이 익스텐션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파이썬을 입력해 주시면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t Lens라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당장 사용하실 일이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익스텐션입니다. Git 렌즈라는 거는요, 지금 제가 막 강의를 제가 진행하다 보면은, 여기 뭐 이런 회색깔 줄들이 나오고, 이런, 여기다 손을 갖다 대면,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뭐가, 뭐, 최근 커밋이 있었고, 네, 가장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긴 렌즈를 제가 설치해서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 라인을 가장 최근에 바꾼 사용자가 누구고, 얼마 전에 바꿨으며 그때 커밋이 보고 그때 커밋 메시지 같은 걸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가장 최근에 이 줄이 바뀌었던 커밋이 예를 들어서 이 커밋인데 이 커밋과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코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커밋 사이에서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현재는 이제 혼자서 작업하시거나 할 때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 명이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작업들이 매우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아마 회사에 계시다면은 따로 유료 콘텐츠 그 이런 레포지토리를 관리하기 위한 뭐 빅버켓이나 뭐 아틀라시안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거지만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깃허브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 줄을 누가 바꿨지라고 보고 싶을 때는 다시 깃허브로 들어가서 뭐 커밋 기록을 살핀 다음에 여기 언제 바뀌었나 보고 그때 누가 바꿨는지 다시 한번 뭐 살펴보고 이런 소모적인 작업들이 계속될 거란 말이죠. 이런 작업들을 줄여주는 게 바로 이긴 렌즈라는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제슨 환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볼 과정은 우리의 프로젝트인 스팟 마이크로 제슨을 클론을 하고 자, 처음에 아마 이 우분투를 설치하면 파이썬은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VEMV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VEMV를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만들어 보는 거죠. 이 과정은 하도 많이 해봐서 이전 강의에서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론 해왔던 제슨 스팟 마이크로 제슨 폴더로 가서 이 안에 시뮬레이션이 아닌 제슨 나노라는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미리 requirements.txt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들을 모두 설치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전에 사실 제슨 나노에서 설치하면서 바로 이 패키지들이 모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좀 중독성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설치해 주셔야 되는 그런 패키지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슨 나노가 하나밖에 없고 뭐 계속해서 뭐 여러 번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 저도 이거는 이 부분은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따로 설치해야 되는 이 종속성도 설치하고 또 다른 종속성도 설치해야 됐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트래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셨을 때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그 문제 생겼다면 이슈를 올려주세요. 이슈를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이게 스팟 마이크로 제슨 네 레포지토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슈라고 있어요. 이 이슈를 눌러서 이슈를 뉴 이슈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슈,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requirements.txt에서 뭐가 안 된다, 뭐 그래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자신의 개발 환경 그리고 뭐 제슨 나노가 되겠죠 주로.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전에 해줬었는지, 그리고 에러 메시지, 이거는 터미널에서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은 뭐 제가 트래킹을 하고 혹은 다른 분께서 아 나는 저도 이런 메시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제슨 나노의 저희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개발 환경 그리고 개발 환경을 개발 효율을 높이는 툴도 소개해드렸고 이제 모든 준비가 모두 갖춰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또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